네, 네. 계좌가 망가지면 새 계좌를 터라 말씀을 좀 드렸더니 또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망가진 계좌 중에도 한두 종목 정도는 빨간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좌 이체. 걔만 따로 또 옮겨서 빨간색만 놔두는 그럼 아주 행복회로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한번 재볼 건데요. 그 전에 야 광고 잠깐 했다고 그 사이에 2천 명이 나갔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니, 저 사무실 도착한 거라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에, 현실입니다. 그 생각에. 야, 자 섭섭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어떻게 저 물타기 네. 절대 하지 마라. 요 말씀 좀 공감하십니까? 지금 앞선 그 이제 그레이엄 도드마을의 투자자와 그다음 제시 리보모 대표적인 모멘텀 투자자와 가치 투자자 두 영역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아 우리 네, 곽 부장님 거기에 진짜 공부 많이 하세요. 네? 진짜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 저를 뭘로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기초인데. 기초를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 기초예요? 이거? 예, 그럼요. 근데 아, 그래요? 그 얼척이 없네. 근데 어쨌든 이 두 패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뭘까요? 공통점이요? 네. 훅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우신가 보다. 공통점은 네. 부자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시 리본 막판에 파산을 했으니까 지우고 얘기를 하면 둘 다 열심히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아, 오랫동안 했다. 네,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한 10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 모멘텀 투자도 오래 네. 하면 된다? 네, 오래 하면 됩니다. 하긴 이거 제시리버모아도 10대 시작해서 63세까지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모멘텀 투자자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막 억대 박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건 실전으로 너무 많이 본 건데 네. 1억이 깨지는 속도와 100만 원 깨지는 속도가 똑같아요. 똑같은 아, 속도로 깨져요. 아, 이 아저씨도 뼈 때리러 오셨네 오늘.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깨야. 그러니까 진짜 모멘텀 투자로 내가 성공하고 싶다 하면 아예 장기적으로 시간을 그냥 1만 시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시간을 충분히 내가 투자를 할 것이다로 생각을 하고 아주 최소한 잘게 시작하세요. 잘게. 어차피 그거 다 없어져요. 아이고 먹이야. 아, 어차피 없어질 돈. 없어지는데 왜 어차피 석 달 만에 없어질 돈을 왜 1억을 없앴냐고. 100만 원, 200만 원만 없애면 되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두 주, 세 주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네,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쨌든 어젠가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산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정상까지 가는 길은. 네. 갈 수 있어요. 근데 등산을 하려면 언제든지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그걸 키워야 되는데 그 수많은 난관들, 나라는 난관, 그리고 상황이라는 난관, 뭐 인간이라는 난관, 이런 난관들을 거치면서 가면 위쪽으로 올라갈 때쯤 되면 로봇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모진 풍파가 불어도 별로 뭐 이렇게 별로 상관없이. 예. 근데 그럴 때도 따뜻한 심장을 가질 수 있는 로봇이 돼야 한다는 게 네. 어떤 궁극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저 부지점장님은 어디쯤 올라가셨어요 지금? 아, 매표소 아니에요? 매표소? 이번에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거의 네. 팔분선 가다가 아. 헛디뎌가지고. 아,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딱 그건데 네.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상상이 드냐면 첫 번째 격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드링킹 했다. 네, 지금 현재 분위기에 미국 시장이 좀 그런 분위기고요. 네. 이거를 노케이크 김치 드링킹.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추세적 하락이 안 만들어져요. 아직도 미국은. 자꾸 뭘 만들라 그러는 것 같긴 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됐나 하고 아침마다 기대를 가고 펴보면 아직도 그대로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도 이 정도야. 뭐 네. 이러거든요. 이게 뭐 추세적인 게 아직 이탈리안 추세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추세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스페인도 추세적 하락을 만들어 놨는데 미국은 아직 아닌데 분위기가 뭐냐면 이게 락다운을 너무 세게 하니까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래 버리니까 네.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5월 달에 경제가 재개되면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5월 달 경제 재개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또 400만이 넘는 실업자 청구자 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장난 아닌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거죠. 이제 2,600만인가 되는데, 이거 이게 웬일이야. 10년간 쌓아올린
모든 사람을 실업자로 만든 상황 아닙니까? 한 달 반 만에?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시. 왜 무시하겠어요? 5월 달에 재개되면 끝난다. 다시 다 확 다 돌아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2주만 늘어지면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추세를 만들었으면, 오케이, 너희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근데 2주만 늘어지면, 2주만 더 늦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충격을 한번 받을 수 있어요. 시장이. 네, 네, 네. 근데 그 충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쭉쭉쭉 달리는 것 같은데, 어떤, 한 옛날 도기우화의 연장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네. 차를 타고 아주 쌩쌩 잘 달렸다 이거예요. 차를 타고 막 달렸는데 갑자기 급 코너가 나온 거예요. 아, 새로 오신 분들 혹시 모르실까봐 도기우화는 이 각도기의 우화입니다. 저 이소부화처럼 예, 도기우화예요. 뭐 강아지 도기 아닙니다. 네. 뭐 주어법인 것 같다. 아니요. 혹시 오해하신 분들 계실까? 처음부터 이렇게 개소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우리죠. 새로 오신 분들이 도기우화 갑자기 속상하네. 근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달렸어. 야, 잘 달려. 너무 잘 나가. 차도 네네. 잘 나가고 길도 좋고 기똥차에서 잘 나가는데 갑자기 90도 극커브가 나온 거예요. 네. 극커브로 확 돌았는데 갑자기 앞이 꺼매져. 돌자마자 터널이 딱 시작된 거죠. 앞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네. 안 보여. 네. 와장창한 거죠, 차가. 와장창했어요. 네. 사고가 나서 차가 멈춰버렸어. 네. 차 이제 완전 박살나고 큰일 났는데 바로 뒤에서 구급차와 예를 들어서 뭐지 그 차 고치는 차, 아, 네, 네. 뭐 레카차 같은 거, 네 그런 게 쫙 와요. 네. 오더니 차 점검 다 해주고, 뭐 타이어 갈아주고, 엔진 뭐 누수되는 거 다 확인해주고, 그다음 일부 견인까지 해줘. 그다음에 네. 시동 다 걸어줘. 네. 차가 정상인 것 같아. 조금 나갔어. 네. 그럼 이제 다시 달려야지. 네. 하고 지금 막 엑셀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차 점검이 조금 더 필요한데. 아. 네. 지금 미국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 도기우화는 괜히 왜 할까요? 항상 내 전엔부터 느꼈는데 도기 그러니까 뭐 어떤 비유라는 게 어떤 어려운 상황을 조금 쉬운 그 사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비교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딱 오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설명해 주시는 게 이 우화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 그냥 얘기해 주세요. 결국 도기스. 저기가 됐네. 네. 네, 항상 너무 네. 재밌습니다. 아, 네. 어쨌든 뭐 갑자기 이제 아 그래서 지금 의욕을 상실하면서 현재 상황은 뭔가를 더 점검하고 네. 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섣불리 달렸다. 아 미국 시장은 조금 그래요. 미국 시장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국 시장을 좀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은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기준의 눈으로 봤을 때 게임 끝났어요. 이 그 전염병 게임은 끝난 거예요. 미국 사람이 봤을 때는. 네네. 그렇죠? 우리 완전히 다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전제를 합시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네. 그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 재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걱정돼서 그래. 미국 기준으로라고 했어요. 네. 우리 끝났다고 각도기 부장이 한 거 아니에요. 네네. 미국 기준이라고 네. 했어요. 미국 사람 보면 이렇게 다 끝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서 그런 측면들 그리고 뭐 가격도 비싸지 않다는 거 랠리도 없었잖아요 그 전에 네. 우리 뭐 3천 갔다가 떨어진 거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랠리도 없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국은 네. 지금 반등을 했지만 네. 그리고 사실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 많이 있고 어제 그 저녁에 좋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아까 저 존경하는 김일구 상무님의 말씀을 약간 반역을 하면서 치고 들어가 보면 시장이 다 안다고. 시장이 다 한다고? 어제 저녁에 아주 기적 같은 종목들 나왔거든요. 네. 화학 주식들? 화학 쪽에? 화학 주식들? 네. 주가 많은 건 따블 이상 났고도 아직 올라갈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몇몇 종목은 진정한 그 이 감염병의 수혜주인 화학주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아, 나 못 들었는데 들어봐야겠다. 네. 그러면 그 투자자들이 그거 다 잡고 알고 있었나? 몰랐죠. 몰랐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알면 잡을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우리 저 김상무님 말씀은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착각들을 종종 하신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이 네. 결국 알고 있다는 얘기를 약간 하셨는데 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넓어서 공부할 것도 많고 찾아야 될 보석도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 눈이 보석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도. 월등히 많다. 네네네. 그 말씀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도 참고하라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네. 다시
그래서 넘어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가격이 싸냐라는 거에는 좀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시점에서 뭐 미국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말 저희도 뭐 바라죠. 4월 말에서 5월 초면 게임 끝나고 5월 둘째 주부터 경제 재개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야 우리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은 약간 뭐라 그럴까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나는 풀 서비스를 다 받아서 차가 완전히 고쳐졌다.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유가에서도 잠깐 우리를 인식시켜줬지만 실물이 만만치 않다는 거는 유가도 보여줬고 이제 드디어 지표로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제 마켓 지수들, 제조업 지수들, 서비스업 지수들 나왔는데 반토막 났어요. 네, 안 좋죠. 네, 반토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55였는데 53으로 빠진다던가 이렇게 끝에 숫자 몇 개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뭐 예를 들어 50에서 지금 27 뭐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서 이게 근데 그 미국 투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5월 첫 주, 두 주 안에 끝나면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콜. 좋아. 우리도 고. 같이 고. 신난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같이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미국 지표들 한번 확인하고 가는데 가겠습니다. 예. 네. 그 미국 S&P는 0.05% 소폭 빠졌고 다우는 0.17% 올랐고 나스닥은 0.01% 빠졌습니다. 그런데 네. 기술주들은 역시나 지수보다는 좀 크게 움직였고요. 러셀 2000은 1.7%나 올랐습니다. 반대로 네. 독일은 유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다들 독일 0.95, 영국 0.97 올랐고 프랑스도 0.89, 유로스탁스도 0.46%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는 애매한데요.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100.48인데 유로화가 약세입니다. 유로화가 약세가 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23일 날 유럽 정상들이 합의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구제한 합의. 예, 실패했습니다. 역시나 스프레드 벌어진 것이 예견을 하고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실패했고 그러나 그 경제 회생 기금 등에 대해서 지금은 해결이 안 됐지만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도 독일한테 좋은 건 없지만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해소되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처럼 보이는 착시가 좀 나타납니다. 네. 예, 엔화에 대비해서 달러는 그다지 강세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 강세는 아닌데 유로화 대비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달러원은 1233원 70점까지로 약세인데 저게 너무 많이 돌아요. 찌라시가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북한? 네, 북한이요. 난리예요. 어제 오후에 아주 극심했죠, 찌라시. 난리도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난리도 아니라서. 어제 뭐 화장설이 있었어. 김정은 화장설을 뚝 댔더니 진짜 화장한 얼굴 확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껐는데. 요즘 이상한 사이트 돌아다니세요. 아니 카톡으로 오더라고. 카톡으로. 하여튼 뭐 좀 그런 건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휘두르시면 안 그래도 마음 잡기 힘드신 분들이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이거 또 우아 같은 거 비슷한 얘기하면 잘못될까 봐 겁나는데 내가 시장에 물건을 하나 사러 갔어요. 네. 그걸 꼭 사야 돼요. 근데 시장에 들어갔는데 시장이 좀 큰 시장이야. 여기도 좋은 거 팔고 저기도 좋은 거 막 장사도 너무 잘해. 그리고 사람들 북적북적 모여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자기가 살 거 까먹고 이 집 가서 찔끔 저 집 가서 찔끔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야 될 건 다 못 샀어. 하나도. 이번 시장이 지금 그럴 구간으로 지금 들어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좋은 비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록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록이야. 심플하니 싹 좋잖아요. 앞으로 우아한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참여자들은 그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금리는 소폭 강세. 예, 소폭 강세. 미국 10년물은 0.60, 2년물 0.22, 30년물 1.18, 미국 3개월물 0.1. 독일 10년물은 마이너스 0.43 기록을 했습니다. 금값이 올랐습니다. 1750달러로 0.5% 정도 네. 올랐고 WTI는 20% 정도 올라온 16.67달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값도 올랐어요. 0.58%. 네.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새벽장 마감에 원자재들은 오른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빠진 것보다 오른 게 더. 근데 그 사이에 뭐 현미나 몇 가지 빼고는 어우 엄청나게 다 폭락을 했었어요. 주식과 마찬가지로. 네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반등을 못 하다가 어제는 반등을 좀 하는 흐름도 보여줬고요. 브라질 보베스파는 1.2%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04% 빠졌습니다. 애플 0.39% 빠졌고요. 아마존 1.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는 1.2% 하락, 알파벳 1% 상승, 인텔은 1.76% 하락했습니다. 인텔이 지금 시간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시간에서 많이 빠지는 이유는 실적 발표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1분기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 좋았어요. 데이터도 좋았고 클라우드 컴퓨터도 좋았고 생각보다 다 좋았어요. 근데 언급은 이제 2분기는 좋다고 보장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상당히 빠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모든 테크 기업들이 모두가 지금 그 스트리밍 업체라든가 그쪽 빼고 언택 헤드 빼고는 네. 모두 지금 당한 상황입니다. 1분기는 지금 그 어제 하이닉스 같은 실적 발표의 내용을 봐도 그 가격 낸드는 가격과 저기야 물량이 다 늘었고 디램 같은 경우는 가격은 소폭 떨어졌고 물량은 늘었어요. 이런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언급이 무슨 언급이 나왔냐면 업체들의 재고가 조금 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들이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나 이런 업체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고를 좀 축적하는 흐름들이 조금 보입니다. 아니 뭐 지울 수가 없으니까. 네.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혹시나 이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을까 봐 좀 확보할 수 있을 때 좀 땡기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2분기의 성장 속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제 지금 그치. 인텔의 코멘트하고 하이닉스의 실적하고 연결해 보면 그런 흐름을 조금 읽어볼 수 있어서 아, 작년 3분기 같은 분위기. 네, 그건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이 빨리 해소가 되어서 모두가 좀 좋은 세상. 참세상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참세상. 네. 이거 뭐 동상운동입니까? 오늘 그냥 금요일이라서 또 다음 주에 이틀만 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오늘 다 그냥 뿜기로 했는 모양이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